안녕하세요. 신비 아버님입니다. 오늘은 9월의 첫날이에요.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차를 타고 지방을 내려가는데, 은행나무들이 살짝 노란색이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가을이 오는 빛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또 수봉 날이어서 보름달이 아주 크게 동그랗게 떴던 이 모든 게다 가을인 것 같아요. 예, 분갈이철이 돌아왔다는 그런 암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샤방샤방한 화모분 신상을 가져왔어요. 화모분이 좀 사이즈도 커지고 가격도 좀 저렴해지고 여러분 품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가을처럼요. 오늘 가져온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아이는 후르츠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과일이라는 뜻이겠죠. 전에 보면은 이렇게 과일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사과 같아요. 그리고 여기 딸기, 여기는 수박과 복숭아가 있네요. 여기는 복숭아, 사과, 사과, 참외하고 복숭아 이런 식으로 전에 과일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달기 심어놨을 때더 앙증맞고 이쁘게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화모공방의 트레이드마크 꽃들이 잔잔하게 있습니다. 이 코사지가 크지 않고 단정하게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코사지가 망가질 그럴 염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작가님 말씀이 이 아이는 만들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라 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 꾼은 12cm입니다. 화모공방이 좀 작다고들 말씀하셨는데 12cm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사이즈죠. 키는 11.5cm입니다. 키도 크고요. 전도 좋아요. 그리고 요 높이 전체적으로 높이가 다 볼이어서 깊이감 있게 심어줄 수 있는 아이입니다. 요런데 그 멀로 같은 아이들 이렇게 커다란 아이 하나 심어주셔도 좋고 잔잔한 목대가 있는 아이들 많이 소복하게 심어주셔도 좋아요. 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벌어져 있기 때문에 가는 목대가 있는 아이들 심어주면 꽃다발처럼 수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 있어요. 물구멍, 다리, 파란구멍 다 있습니다. 화모공방 아이들은 화면을 밑에까지 크게 늘려서 마치 롱드레스처럼 만들어 놓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저 이런 스타일입니다. 색깔이 7가지 색깔이 있다고 했는데 소가 그냥 다 가져와 봤어요. 자, 그래서 번호를 매겨드립니다. 1번은 노란색이에요. 1번. 자, 사과. 그렇고 요런 모습입니다. 1번이고요. 3번은 보라색입니다. 핑크색 옆에 보라색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잘 어울려요. 수박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또 꽃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제가 이 아이를 민트색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 민트색 아니고 올리브색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민트색은 이거보다 더 푸르더라고요. 올리브색입니다. 여기 복숭아 있어요. 요런 아이고 올리브색 옆에 노란색도 이쁘고 흰색도 이쁜 것 같아요. 하얀색에는 사과, 그리고 이런 모습입니다. 5번이에요. 6번은 파란색입니다. 흰색과 같이 놔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죠? 사과가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7번은 붉은색이에요. 복숭아와 참외, 저 참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로 말씀하셔도 되고, 번호로 말씀하셔도 돼요. 이 아이들은 가격이 5만 원입니다. 호르츠예요. 노란색과 분홍색, 분홍색과 보라색, 올리브색과 아이보리색, 흰색이죠. 흰색과 파란색, 파란색과 빨간색 모두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트랑킬로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 트랑킬로가 기존에 판매되었던 아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B형이라고 두 번째 스타일이라고 트랑킬로 B라고 적어주셨고요. 45,000원입니다. 제가 트랑킬로를 갖고 있는 가져왔는데 6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0원이나 싸지고
심지어 더 커졌어요. 여러분들이 다리다리 해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이치형 다리 너무 이쁘죠? 그 아이는 올리브색이죠? 8번입니다. 올리브색 8번. 이렇게 보면은 그 유럽의 창가에 재련된 모습을 내놓는 토분 있잖아요. 토분의 모양과 비슷해요. 모양은 바디는 비슷하고, 여기다가 그 사방사방한 꽃을 장식해 주셔서 너무 이쁩니다. 사이즈도 좋습니다. 이 꽃은 12cm예요. 키는 11cm.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다육이 하면 필요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시는 다리. 네, 다육이 길러보신 분들은 괜찮아요. 다리 없으세요. 그러시는데, 또 다리 있어야만 안심되시는 분도 계시죠. 자, 8번은 올리브색이고요. 9번은 푸른색입니다. 소라색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10번은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너무 공주마마 같아요. 그러니까 핑크색 옆에 제가 항상 보라색을 넣네요. 왠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라, 흰색은 누구하고나 잘 어울리죠. 12번이고요. 13번은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밖에 없어요. 빨간색이 다 판매되고 없고, 이 아이들이 판매되고 나면 더 주문을 해서 또 색깔을 많이 맞춰서 가져와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 중에 마음에 드는 아이 선택하시면 돼요. 이제까지는 이렇게 큰 아이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요번에 만든 신상입니다. 심지어 이름도 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비라고 만들어 주세요 그러셨는데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트랑킬로 같은 이런 음악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트랑킬로는 잔잔하게 조용하게 연주를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조용한 음악, 조용한 연주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아직 음악적 용어로 연주의 스킬을 지정하는 그런 음악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아직 이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신상인 거죠. 제가 처음 품어 왔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큰 사이즈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큰 사이즈는 별로 없었죠. 이렇게 큰 아이들이 한 20만 원, 막 10몇만 원 그랬었는데, 심지어 이 아이는 7만 원입니다. 이거 16.5cm예요. 이거 너무 좋죠. 키는 10.5cm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품을 신고 싶었는데, 하모에서 그런 대품이 없다가 이런 대품 화분이 나왔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보라색 이 아이는 14번이고요. 다리 이런 모습입니다. 얘는 14번, 15번, 분홍색은 15번이에요. 노란색은 16번입니다. 사이즈가 겁나 커서 한꺼번에 6다리를 딱 놓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3개, 3개씩 했어요. 17번은 붉은색입니다. 17번, 18번은 하얀색이에요. 너무 이뻐요. 19번은 소라색입니다. 소라색도 굉장히 이뻐요. 파란색, 소라색도 굉장히 이쁩니다. 이 아이들도 마음에 드는 아이 골라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아이들은 이번에 나온 신상이고요. 물건이 많지 않아서 많이 못 갖고 왔어요. 네, 지금 화면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입니다. 이 아이는 트랑킬러예요. 뒤에 트랑킬러 B라고 말씀드렸죠. 입구도 크고 키도 더 크다고. 이 아이는 예전에 있던 트랑킬러입니다. 뭔가 다르죠. 코사지가 더 커요. 키 차이 나죠. 입구도 11cm, 이 아이보다 1cm가 작습니다. 이렇게 작지만은 더 화려한 아이예요. 코사지를 보면은 마치 조각을 해서 파낸 것처럼 이렇게 아주 장착이 잘 되어 있는 접속력이 좋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깨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옛날 버전 트란킬론, 조용한 연주라는 뜻이고요. 가격대가 6만 원입니다. 자, 이 꽃은 11cm, 키는 9cm에서 10cm 되네요. 올리브색 20번, 노란색 21번,
붉은색 22번입니다. 여왕이는 옛날 버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작품 남아있지 않아서 그래서 모두 판매가 되고 이렇게 3개밖에 없어서 3개만 품어왔네요. 여왕이도 새로운 버전입니다. 글리산도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왜 피아노 연주를 할 때 음계를 빠르게 두드르르 내려가는 그런 연주를 말씀하신대요. 이 아마 피아노 연주에 일가견이 있으신가 봐요. 다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주셨네요. 이 아이도 신상이죠? 자, 왜 신상이냐면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아마 이렇게 다리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 주문이 만들어 들어가서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다 나가고 두 아이밖에 없네요. 입구는 10cm, 11cm. 키는 11.5cm입니다. 6만원이에요. 노란색 6만원, 올리브색 6만원. 두 개가 남았는데 어쩜 이렇게 색깔이 잘 어울려요. 너무 이쁘죠? 23번, 24번입니다. 자, 미니분입니다. 하모 공방에 이쁜이들은 미모, 한미모하는 애들은 다 미니분이에요. 근데 제가 분갈이 처리고 해서 미니분을 많이 안 갖고 오고 큰 사이즈로만 갖고 오고요. 그래도 미니분이 또 품고 싶으신 분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두 아이만 품어왔어요. 입구는 8cm, 키는 6.5cm입니다. 자, 보라색, 붉은색 이렇게 두 개 있고요. 3만원씩이에요. 이 화분의 이름은 아사이입니다. 매우라는 뜻이래요. 악보에서 막 포르테 다음에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아사이 포르테 막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매우 아주 최고급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25번, 26번이고요. 각각 3만원씩이에요. 오늘 신상 화모 화분을 소개하다 보니까 몇 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꽃돌기 몇 점 준비합니다. 12cm, 키는 12cm예요. 자, 이렇게 비둘기색이고요. 이 비둘기색과 흰색의 조화가 굉장히 좋아요. 비둘기색과 흰색이 같이 섞이면서 더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너무 색깔의 비율이, 색깔의 조화가 정말 찰떡인 것 같아요. 비둘기색 이렇게 두 아이를 세트로 묶었습니다. 2만원짜리여서 4만원밖에 안 돼요. 네, 지금 하모 아이들만 소개해드려서 5만원을 만들어 가기가 좀 껄끄러우실 것 같아서 이 아이 하나 준비합니다. 자, 입구는 10.5cm, 키는 8.5cm예요. 이 아이가 만원짜리죠. 이렇게 해서 5만원인데 나는 이거 왜 여기다가 했을까? 의아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아이는 그냥 서비스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트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이 할인되는 겁니다. 자, 27번입니다. 28번은 붉은 바탕의 꽃이에요. 하얀 꽃과 노란 꽃, 파란 꽃과 노란 꽃이어서 이렇게 같이 놔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세트입니다. 어떤 여사님이 이 아이를 품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좀 여차여차한 사정이 있어서 드리지 못해서 기다려 봤는데 구매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서 오늘 방송해 봅니다. 입구는 12cm, 키는 12cm예요. 이 아이 역시 2만원짜리 두 개죠. 자, 이렇게 이렇게 화려하고 이쁜 아이입니다. 마치 이 아이들의 이름처럼 음악 같은 그런 꽃돌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마치 붉은 노을의 은하수가 펼쳐진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죠. 아이들을 두 개에서 4만원이죠.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만원짜리 두 개 드립니다. 하나는 함께 가면 5만원이고 요 아이까지, 요 아이도 세트로 가져가시라고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28번입니다. 요 아이를 계속해서 드리고 싶지만 딱 4개밖에 없어서 27번과 28번에 넣어드렸습니다. 29번입니다. 29번은 하얀 자작나무예요. 겨울 풍경이죠. 겨울에는 이렇게 하얀 벌판, 눈판, 하얀 설원에 하얀 자작나무가 있으면 완전 환상이에요. 옐프족이 사는 그런 요정의 숲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입구는 12cm, 키는 12cm. 2만원짜리 두 개에 4만원이니까 또 여기 함께 보내드린 아이 흰색으로 깔맞춤 했어요. 예, 이 아이는 12,000원짜리죠. 입구는 11cm,
키는 9.5cm, 12,000원짜리 두 개, 하나 하면은 52,000원인데, 5만원. 우리 아이는 또 그냥 정신없이 따라가더니,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요 하나밖에 안 남거든요. 같이 드릴게요. 자, 29번입니다. 30번입니다. 30번은 요런 꽃 모양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꽃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등나무 같죠? 자, 요런 모습. 이렇게 두 아이가 있습니다. 입구는 12cm, 입구는 12cm, 키도 12cm죠. 2만원짜리 두 개. 다른 아이들 다 두 개 더 따라갔는데, 이 아이도 두 개 더 따라갑니다. 자, 요렇게. 12,000원짜리 두 개 드릴게요. 입구는 10cm, 키는 9.5cm. 이 아이는 정말 짝꿍이에요. 마주보고 있는 나비 보세요. 요렇게 드립니다. 자, 30번은 요렇게 4.5만원입니다. 9월 1일, 9월의 첫날, 아름다운 샤방샤방은 화모공방 화분과 함께 선물을 잔뜩 드리는 축복의 날로 시작했습니다. 9월 한달 아름다운 다육생활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